매일 말씀 묵상. 오늘 1월 3일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창세기 3장, 그리고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먼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던, 비록 그들이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한 불순종한 그런 죄가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곧 사탄이라는 그 뱀, 그 세력을 제어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창세로부터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약속을 받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주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가, 회개할 수 있는, 또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절망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 죽음이 이 땅에 왔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죄를 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여기서도 어찌 보면은 복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회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이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에스라 3장,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 근데 12절에, 11절부터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면서, 물론 그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근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음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전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솔로몬의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을, 위대한 성전을 보고 이제 지금 세운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그들은 울며 대성통곡하는. 근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 물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그들이 가졌던 영광, 영화와 지금 그들이 보고 있던 영광과 차이가 다르겠지만은 왜 그러한 어떤 슬퍼함이 있겠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동일한데,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도 짓게 하셨고, 또한 지금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면 정말 기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들이 만일 그 조그만 성전이라도 짓지 못하며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은 이러한 어떤 기쁨도, 어떤 또한 뭐 슬픔도, 눈물 흘리는 그런 일도 갖지 못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 세우고 걷게 하며 뛰며 찬송하게 한 금과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베드로와 요한, 또 앉은뱅이에게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이 계셔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짐하는 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또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용서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곧 고쳐주신다라는,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문제 앞에서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므로 기회 얻어서 변화되어지는,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